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은요, 이민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바로 2022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온 가족이 1월 1일 날 아주 맛있게 맞이하는 새해에 먹는 한상, 엑소 만두로 차리는 온 가족 새해 밥상입니다. 일명 엑소 만두로 조인하라입니다. 바로 조인성 씨가 이 만두에 여기 있네요. 조인성 씨가 이 만두에 모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인성의 조인을 따서 조인하라입니다. 아, 온 가족 새해 밥상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정말 특별하게 드실 수 있는 만둣국이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엑소 교자만두가요, 새우 홍게살도 있고요, 여기 고기 앤 제주 마늘도 있고, 여기 보니까 교자 김치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제가 끓일 만둣국의 주재료, 엑소 교자 고기 만두입니다. 요거 준비를 해서 만둣국 한번 끓여 볼게요. 요거 이렇게 잘라서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오, 이야, 당면이 안 들어가고 채소하고 고기가 듬뿍 들었다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 요 보세요. 매끈매끈하고 아주 튼실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기만두 제가 약 20개 정도를 꺼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떡국떡은 한 150g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걀 지단 사방 20cm 이렇게 황백지단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송송 썰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만두 국물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황태 한 마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황태 한 마리와 함께 국물멸치 20g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왜 황태랑 국물멸치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교자만두에 굉장히 당면이 없고 속이 꽉 차 있어서 굳이 양짓머리 육수를 내던가 이러지 않아도 충분하게 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황태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놓은 국물멸치입니다. 국물멸치도 같이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퐁당 담가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대파만 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약 4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국물을 끓일 때 저희가 약간의 밑간을 해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 바로 요겁니다. 국간장 3큰술을 이렇게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자, 이제 뚜껑 덮고 끓일 건데, 김이 좀 확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 덮고 끓여서 만두 국물을 만들 거예요. 어느 정도 끓이느냐, 약 4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자, 우리가 만둣국을 끓일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바로 고명이 맛있으면 맛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저희 할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바로 만난이 고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충청도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충청도 진천분이라 그때 만난이 고명을 많이 하셨어요. 만난이 고명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게 지금 다진 소고기거든요. 다진 소고기 200g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간장 2큰술, 그리고 맛술 2큰술, 매실청은 1큰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이에요. 이렇게 다 넣고 요걸 치대요. 자, 요렇게 지금 제가 만드는 만난이 고명에 지금 고기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요,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불을 켜놓으세요. 불을 켜놓고 아주 세게 달궈놔주세요. 냄비 그냥 자체로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아주 세게 달궈주세요. 자, 요렇게 달궈졌으면 숟가락으로 펴서 완자를 하나씩 빚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게 진한 고기 국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대로 들어간 거요? 네. 한 번 더.
굴려가면서 익혀요. 그러면 안쪽에서 고기 지방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육즙도 나오고, 그쵸?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아까 제가 황태 국물에다가 만두 국물 만들어 놨죠. 그 두 컵을 부으세요. 눌러가면서 익혀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잖아요. 정말 진한 국물 맛이 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만둣국 위에다가 이렇게 싹 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얼마나 끓이느냐? 불과 한 10분만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끓을 때 소금 1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후춧가루 1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잘 섞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니 고명이에요. 근데 요거는 끓으면 끓을수록 맛이 진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두 국물이 끓고 있을 동안에 뭘 하냐면 바로 이 엑소 조인하라의 새우 홍게살 교자 가지고 아주 맛있는 군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망구 감독님, 눈꽃만두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오, 그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태원에 땡땡땡 만두집 가면 그거 다 그거 시켜 먹는데, 우리 진시루 감독님은? 전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오늘 실물로 영접하십니다. 자, 일단 이거 지금 해동이 안 된 상태예요. 바로 찢으세요. 자, 그러면 프라이팬에 담길 때는 이렇게 타운형 모양으로 이렇게 담겨주세요. 이렇게. 와, 이게 속이 정말 꽉 차 있어서 빈틈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좋죠. 지금 몇 개냐면 둘레 였어 여덟 열 12개 내었다. 딱 이 12개에다가 뭘 하느냐, 여기 물이 있어요. 생수 반 컵이에요. 반 컵 밀가루 한 큰술이에요. 한 큰술.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가 다 풀렸으면 여기에 뭘 하느냐? 식용유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 반죽 자체에다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불을 켜요. 센 불로 가장자리로 싹 둘러주세요. 됐죠? 뚜껑을 덮어요. 자, 지금부터 딱 4분 정도 구워줄게요. 절대로 뚜껑을 여시면 안 돼요. 딱 4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4분이 됐거든요. 4분이 됐을 땐 제가 분명히 해동을 안 하고 바로 냉동만두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4분간을 끓였어요. 그쵸? 끓였기 때문에 안쪽에서 증기에 의해서 지금 만두는 거의 익혀진 상태거든요. 그럼 뚜껑을 열을게요. 안에 보이시죠? 그리고 뚜껑을 열고 불을 끌게요. 그래도 지금 잔열에 의해서 다닥다닥 막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뒤집어서 제자리를 딱 찾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만두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4분을 끓이고 뚜껑을 열어서 한 1분 정도 날리고 나서 이렇게 딱 뒤집으면 이렇게 눈꽃송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우 게살만두는 완전하게 속살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망쳐질 염려가 없어요. 엑스오 조인하라 요 만두는 절대로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맛있는 눈꽃만두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국물이 아주 맛있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지금 황태하고 국물 멸치만 넣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국간장 3큰술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건져서 놓고, 자, 이제 팔팔 끓는 국물에다가요, 오뚜기 엑소 교자 고기만두 20개를 넣겠습니다.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실온에다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워낙 피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두하고 떡을 분리해서 오래 끓일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만두 넣고 바로 떡 바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아주 아주 맛있는 교자 만둣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우, 속이 굉장히 꽉 차 있어서요. 정말 안쪽에 얼마나 속이 튼실한지가 다 보여요. 이렇게 해서 맛난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고명. 흰색 고명, 그 다음에 노란색 고명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파, 송송 썬 거 옆에다가 이렇게 곁들여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끓는 만두 국물에 넣고 끓여도 하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아주 맛있는 엑스오 교자 만두가 지금 만두국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감독님,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어때요? 이보은과 엑소 조인성의 조인하라가 제대로 됐나요? 조인성 씨가 꼭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조인성 등대, 등신대 이쪽에.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이쪽에. 아니, 여기로 만들어주세요. 이쪽은 망구 감독이고, 이쪽에 조인성 씨 등신대 하나 꼭 만들어주세요. 만두국은 김치만두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오뚜기 엑스오 교자 고기 만두로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네. 요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요거는 지금 게살, 새우 게살 만두래요. 홍게살. 어때요? 진짜 게살이 들어있는데? 그쵸?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식감이 아주 제대로인 것 같아요. 오늘 게살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느껴지죠. 자, 오늘 여기 있는 엑소 만두 교자 김치, 그 다음에 새우 홍게살, 고기 제주마늘, 아, 요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 모두 다 만둣국에 쓰이면 가장 맛있는 재료들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나 이 눈꽃만두는 저는 김치만두랑 새우 홍게살 강추합니다.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푸짐하게 만나는 오뚜기 엑소 교자 만두, 여러분 어떠세요? 제대로 조인이 됐나요?